만큼 예. 우리 강력하고 끈끈한 우리 NCT 드림에게 네. 위기설이 돌고 있다. 아니 팔찌 말고도 또 위기설이 또 있대요. 누군가의 이 깨톡에는 예. 대답을 안 하는데 아무도. 아 그러면 약간 분위기가 좀 쌓이잖아. 아 누구냐. 아 지성이 울어요? 제 톡방이 있는데 서로 막 재밌는 것도 올리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멤버가 제일 많은 걸 올려요.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근데 거의 80%는 재밌으라고 올린 것 같긴 한데 네? 어디가 웃겼을까?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내가 봤을 땐 네. 일단 되게 착한 애여서 그래가지고 착하고 착해서 네. 그 멤버들에게 웃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네? 오, 너무 착하다. 또 런쥔이는 그 친구한테 답장해줘요? 저는 항상 크크크라고 보내요. 저는 또 예쁜 노란색으로. 어, 근데 아무도 또 리액션도 안 해줘요. 우리 또 굉장히 서로를 되게 네. 서로를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나만 아니면 돼. 와 이거 진짜 무섭다니까요 이래서. 아 이거 진짜 무섭다니까요 이래서. 아 너무 궁금해. 그럼 나 뽑아. 그냥 나 뽑아버려. 와 이래서. 혹시 그 몇 명 뽑을 수 있어요? 상상이 아니야. 몇 명 떠올라요 지금? 두 명 정도. 두 명 떠올라요? 떠올라요. 2위부터. 자 2위 해찬. 아 뭔데. 자 그리고 1위. 나는 아니에요. 뭐야? 아 뭔지 알겠다. 재미없다고 뭐 재미없다고 뭐라 할 때 구박하는 뭐라 하는 사람. 일단 솔직히 굉장히 가까웠었어요. 지금 항상 이 두 명이 저를 좀 혈압을 올리는. 그래요? 아, 답답하게 만드는 게 나를 가장 웃게 만드는 멤버. 무슨 착각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뭔 착각을 하는 거야? 런쥔이 웃겠어요 지금. 이게 의외로 나랑 가장 잘 통하는 멤버. 어. 아 뭐야? 아니야 아니야? 말투 따라하는 거에 제가 꽂혀가지고 예를 들면은 제가 재민이를 좀 괴롭히면 재민이가 심각하네. 어 필요 없게. 심각하네. 어 드라마야. 어떻게 한다고? 심각하네. 선 넘네. 아니 그렇게 해요? 재민이가 그렇게 해요? 진짜 웃겨. 네 제가 그렇게 하는데 네. 진짜 그냥 뭐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서 심각하네. 그러니까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제노우. 아니 색깔별로 다 뽑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종이를 보고 의상을 입혔나? 네. 아 궁금해. 어우 저 크게 웃었어요 지금. 이겼으니까 약간 부끄러울 만한 건 그거죠.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럼 어때요? 난이도가 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걸린 사람은 네. 방송 보고 좀 후회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너무 솔직하게 가려진 거 아니에요? 네? 자 해찬 어디가? 자, 해찬 자리에 앉아요. 언제 어디가요? 자리로 여기. 너는 꼭 앉아 계세요. 네. 아 그럼 나 뽑아. 와. 해찬이야 딱 봐도 이 두 명 중에 하나야. 지성 씨하고 혜찬 씨 중에 지금 고민해요. 누가 더 심각한지. 어 둘이구나 보통 저 둘. 그니까. 어우. 그니까. 어우. 와우. 와우. 오늘 날이네 날이야. 그거. 그러니까 그 가족이. 아 왜 뭔데. 둘이 핑계 진짜 많아. 진짜 많아요. 야 뭐야 철로야. 가족이야. 같은 멤버야. 컬러가 끝에서 올라와서 완전히 많이 쏘네. 형은 항상 멤버들 막 게임할 때 벌칙 있잖아요. 만약에 혜찬이 본인 걸리면 한 번 더 기회 줘. 이렇게. 평소에 게임 같이 하는 친구. 평소에 게임 같이 하는 친구. 아니야. 평소에 게임 같이 하는 친구 다 그런 있지. 질문이 있을 리가 없잖아. 게임 다잖아. 너무 순진해. 그러니까 이럴 때 생각하고 말아요. 말하고 생각하지 말아요. 한 번에 떠오르진 않나 봐요. 예. 후보 있어? 지금 몇 명 정도가 떠올라요 지금 머릿속에? 아니 뭐 이거는 뭐 전체 다 해당하는 거긴 한데. 오. 그 중에서도 유독! 유독! 전체가 평소에 좀 잘해줄 걸. 좀 잘해줄 걸 그랬다. 심각한 버전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본인 마음이에요. 심각하네. 혜찬이 고개 들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그러니까 재미가 심각한 걸 좋아하는구나. 해찬이 선남지마.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거의 잘했어. 아 역시 역시 대박. 따뜻하게 따뜻하게. 아이고.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트리플 크라운. 자 재민 씨 왜 뽑았는지 한번 이유 살짝. 항상 매사에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매사에 너로 너무 궁금하다 지금. 몇 년을 거의 지금 7-8년째인데 매일매일 이 생각을 하게 됐어. 어머나 눈만 마주치면. 어머나. 맨날 듣는 생각이면 너무 세지 않고 너무 안 셀 것. 가장 느려다. 잘 먹는 멤버. 잘 먹는 멤버. 이런 걸 수도 있. 아니 이런 걸 수도 있겠다. 아니 아 맞아. 표정 심각하네. 한 번에 한 번 맞췄어? 참아 참아 참아. 됐어요. 내가 힌트를 주자면 네. 이게 이렇게 딱 그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아 그냥 좀 큰 거야.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나의 꿈은 가수예요가 아니라 저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꿈은 무엇인가요? 애가 뭐 아 모랭이 나시잖아. 모랭이 나시잖아. 친구가 모랭이. 뭐지? 저 재민 씨 지금 질문을 보고 재민 씨가 떠올랐어요. 잠깐만. 아 본인이었네. 와. 자 그럼 재민 씨 행동으로 한번 보자. 행동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제일 얄미운 멤버. 레귤러 아니야 이거. 레귤러. 와 박지현 또 해찬이한테 고르면 진짜 재밌겠다. 오 필요 없게. 아 이게 완전 내가 예상한 거랑 완전 달랐어. 아 이게 그냥 세구나 이게. 그래 그동안의 질문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 어? 야. 그러니까 그 가족이 아 왜 뭔데? 어떡해. 지금 해찬이다. 맞나 보다. 해찬인가 보다. 아니 이건 진짜 한 명밖에 없어요. 또 한 명? 네. 빨리. 아 우린 아니다. 아 뭐 해찬이네. 재도 씨, 재민 씨 너무 지금 지금 안심하는데 이쪽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뭐야? 그래요? 뭔데? 약간 아니요. 예고편이야 지금. 아, 예고편 생각하네. 예고편 생각하네요. 밀당하고 있어. 아, 알았어. 아이고. 자,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잠깐만. 해찬아 아니야. 지훈이 뭐야? 보고 싶어. 와, 도대체 뭔데? 자, 그러면 이번에 지성 씨 왜 뽑았는지 한번 말해주세요. 항상 뭔가 평소에도 생각은 해봤어요. 지성 씨 그러니까 어떤 면이? 말, 행동, 그냥 모습, 평소에. 야. 나한테 제일 잘해주는 멤버 그럴 일이 없는데. 아 그럴 일이 없어. 당연히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철호야. 동생이었으면 좋겠는 멤버. 아! 형이 아니라 내 동생이었으면 좋겠는 멤버. 왜냐면 저한테 평소에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어 내 동생이었으면 동생이었어야 된다고. 동생이었어야 된다고. 에이 설마 지성이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어떻게 내가 형인데. 자기 여동생이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 이런 거 아닌가요? 진짜 많이 와 너무 아니야. 너무 아니야. 소름 돈다. 너무 아니야. 생각을 좀 해야죠. 이건 방송이라는 거. 오케이.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 그럼 만약에 지성 씨 아 이 모습에서 딱 이 생각이 들었다. 저한테 까불 때. 아 네. 맞네. 동생이었으면 좋겠을 때 맞네. 맞네. 의외로 똑똑한 멤버. 의외로. 난 대놓고 똑똑. 어 필요 없게.